Hello guys!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마카오 키입니다. 저와 저희 친구 잭은 아름다운 대자연을 자랑하는 밴쿠버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떠나보실까요? 자, 함께 출발! 이륙, 이륙. 비즈니스 클럽도. 와우, what a view! Damn! 여러분께서는 지금 캐나다 플레이스 주변 경관을 보고 계십니다. 캐나다 플레이스는 1986년 밴쿠버 엑스포가 개최되었던 전시장으로 현재는 개조하여 국제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내년 7월 1일 캐나다 데이 때 이곳에서 화려한 불꽃쇼가 개최됩니다. 다음으로 저희는 스탠리파크로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는데요. 스탠리파크는 밴쿠버에 있으며 노스 밴쿠버를 이어주는 도시. Hey Jack! Lead the way! Lead the way! 이 공원의 특징은 날씨 좋을 때 자전거를 타면서 아름다운 뷰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죠.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, 물론 당장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. 밴쿠버를 왔다면 꼭 짚고 가야 할 장소입니다. So are we riding through the seawall course?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final point? An hour? Do you like it? Are you satisfied with it? Yeah? 1시간 기준 약 15불을 지불을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꼭 경험해보세요. 빠르게 달려보지요! 파트 1, 프로듀서 마카오키, 오디오 마카오키, 액터 1 마카오키, 액터 2 잭비, 코스튬 디자이너 마카오키, 서포팅 액터 캐네디안 K.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편은 캐필라노 브릿지와 키칠라노 페스티벌에 관한 영상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See you soon!